이분들은 내년에 힘들어요. 하던 일도 좀 스톱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손도 대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유지. 현상 유지. 니들이 내년에는 오히려 제일 낫다. 횡재. 횡재 운. 자, 로또로 사세요, 여러분. 내년이면 내년 이제 2021년이 되면 신축. 그죠, 신축년인데 네. 올해 이제 삼재였던 띠가 있잖아요. 네, 뱀, 닭, 소. 그죠. 내년이면은 나는 삼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궁금한 게 2021년도 소띠 분들 운세부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띠가 네. 봅시다. 97년생부터 보겠습니다. 97년생. 네. 일단 25이 돼요, 내년이 되면. 그죠. 25이 되는데 문이 열리는 시기, 개화를 하는 시기, 직장이나 학업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한다, 뭔가가. 물론 25이면 졸업을 하는 나이겠죠,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25이면 취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국, 개판을 치고 있는 이 시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도 25의 운은 괜찮다. 문이 열리고 꽃이 피는 시기다. 변화와 변동이 생긴다. 근데 네. 내가 이렇게 자리 변동, 이동을 하는 운에서는 내년에 신축년이 되었을 때 괜찮다. 근데 단 상반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36이고 내년에 37 되시는 분들. 그렇죠. 내년에 37 되죠. 네. 을축생. 이분들은 내년에 힘들어요. 하던 일도 좀 스톱해야 될 게 있어요. 일곱 수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37. 네. 우리가 좋은 거 아닌가요? 다 좋지는 않아요. 운이 하락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 하면 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직업, 뭐 학업, 가정, 뭐 자기네들이 뭐 어디 투자나 모든 상황들 네. 자기 일상생활에서 뭔가 추진을 하고 있다, 뭔가를 더 해볼까 플러스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만 잘해도 본전이에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분들은 조금 잘 됐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안 풀릴 수도 아마 지금쯤부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운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해서 딱 바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운이 앞으로 미리 이렇게 물 흐르듯이 천천히 이렇게 들어와서 또 내년을 넘어가면서 또 뒤에 있는 게 또 살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운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하반기부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손도 대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유지. 현상 유지. 내년에 이제 49 되는 분들. 올해 48이죠. 지금. 개축생이죠. 네. 49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운. 아홉 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대운. 물론 사람마다 따라 다 달라요. 다르지만 24 정축생 소띠보다는 49이 되는 개축생 소띠들이 내년에는 오히려 나을 거다. 앞에 어린 소띠보다는 제일 낫다. 제일 나을 거예요. 아홉 수지만은 괜찮을 거예요. 아 정말요? 아 저는 아홉 수인데 운대가 좋다는 말은 진짜 처음 들어보고. 아니요, 있어요. 삼재라도 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목삼재도 있고 악삼재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이제 보통 평균치 잡아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있지만은 그거 믿고 다 따라가면 뭐 다 좋겠죠. 다 좋은데 어쨌든 개축생들이 내년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횡재? 횡재. 횡재운. 로또로 사세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년에 예순 하나 되시는 분들이죠. 올해 예순이시죠. 신축생이죠. 네. 이제 똑같은 해가 들어와요. 네. 자, 건강 조심. 자, 60년 만에 돌아왔어요. 네. 원래 60갑자라 해서 자기 태어난 거는 60년 만에 와요. 환갑을 하죠, 우리가. 자, 자기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태어나면 애기야. 쉽게 말을 하면. 네. 그래서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 애기도 있고 좀 아프게 태어나는 애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작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한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기 태어나면 바로 씻겨가지고 우리 신생아실에 딱 고이고이 토대기에 싸두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신축생 내년에 61살이 되시는 분들은 건강수, 건강수만 좀 조심을 하시면 크게 뭐라 나무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문제는? 그냥 평상시처럼. 무난. 그죠. 근데 이게 안 좋게 지금 흘러가시는 분들은 이게 헤어날 수가 없을 거고, 네. 근데 좋게 지금 흘러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큰 손해 없이
근데 단 건강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고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내년에 21년도에 지금 제일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49 되시는 분. 49이 제가 볼 때는 개축생에 태어나신 분들이 형제. 그죠? 형제랑 대운이 들어왔다. 대운이.